광역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프린스 찬 김수찬입니다. 네. 아하, 환영합니다. 뿅뿅뿅. 네네. 인천 가야지. 한 분 더 모셔야죠. 1998년 1월생. 인천광역시 서구 가자동에서 태어난 찐 인천 사람. 찐. 예? 아하, 찐. 예의 바르고, 노래 잘하고, 외모도 아름다운 고막 여신. 대표곡은요,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식목일인가봐. 아하, 그래요. 예, 인천의 엘리라고 불리던 여고생 가수 혜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수 혜진입니다. 네. 이야, 상큼하다. 네네네네. 뭐 저희가 이제 뭐 차츰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두 분은 어떻게 뭐 저 인연이 좀 있습니까? 이 희 씨하고는 제가 그 공연장에서 맞아요. 인천 행사장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 공연장에서 살짝 스치듯이. 네네. 진짜 서로가 바빠서 네.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다음 무대가 희 씨 무대였는데 저는 제가 먼저 무대를 한번 치고 네네네. 내가 바로 다음 공연장을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약간 스치. 오셨어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약간 이렇게. 야. 왜냐면 그래 인천스럽다. 왜냐면 그때가 또 수학의 계절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또 돈 주우러 가야 되는 돈을 주우러 가야 그렇지, 돼서 그렇지. 예, 인사를 그냥 간단하게만 나눴고 오늘 제대로 처음 보죠. 네. 뭐 수찬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돈을 수학하러 간다. 왜냐면 저희가 엽전을 수학을 해야지 또 여기저기 나눌 수가 있죠. 그럼요, 그럼요. 네네. 뭐 흰 씨는 뭐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네. 저는 요즘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네네. 활동 준비를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수찬 씨는 제가 뭐 지난번에 그 만났을 때 네. 내가 이제 메가다의 이제 선 아들이니까 너는 메가다의 손자다. 네.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일단은 메가다의 아드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신 별명이기도 하고. 예, 예. 무엇보다 손자가. 네네. 약간 좀 더. 용돈을 좀 많이 좀 오늘 받았잖아요. 우리 받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제가 바로 이게 들어오기 전에 네네. 스토리에 바로 올렸습니다. 아 진짜요? 네, SNS 스토리에 바로 갖다가 이게 비볐어요. 예예예. 예, 예. 네. 왜냐면 또 그런 그 미담 같은 거는 네네, 바로 네네. 이렇게 올려드려야 돼요. 아유 또 네. 얼굴이 인천제철 되네. 뜨겁네. 아 진짜 예. 처음이에요. 저는 네. 용돈 받은 적은 진짜 처음이라 가지고. 저도 올해 들어서는 네네. 이렇게 좀 큰 돈을 받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주기만 해서. 네네네. 와 또 주시기까지 와. 나눌 줄 아는구나. 그럼요. 왜냐면 큰 사람. 형님한테 배웠습니다. 아이고, 형님한테. 예, 예.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 뜨거워요. 예, 지금 예, 반신욕 대피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강세희님이 예, 흰 씨 문자를 줬어요. 네. 네. 수찬 씨는 누구한테? 아 강세희 씨요. 네. 뜨 형. 11월 아니고 12월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까 오프닝 때 상렬 형님께서 너무 흥분하신 나머지 네네. 지금 12월의 첫째 날이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 방송을 하고 와서 정확히 하는데 네네. 12월의 첫째 날인데 너무 네네. 흥분하셔가지고 11월이라고 11월. 하셨어요. 그거는 저 제가 흥분한 게 아니고 네네. 눈이 나가서 그래요. 좀 네. 들어오라고 하세요. 아이 잘 받아먹네. 인천의 구간조 어떡하지? 예, 흰 씨는 아까 그 별명 얘기를 했지만 인천의 네네. 엘리라는 예 별명이 있거든요. 네. 예, 인천에서 이제 태어난 거죠? 네, 제가 인천에서 계속 쭉 살았고요. 네네. 지금도 현재 인천에서 살고 있어요. 인천 어디요? 인천 청라에 살고 있습니다. 청라지구. 네. 인천 자랑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우선 이렇게. 셋이 모여 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자랑스러워. 아 이렇게 영광스러워. 인재들이 많다. 네네네네. 아무래도 인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 인천에 제가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인천하면 약간 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굴이 된다. 그럼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인천 청소년가요제 출신인데 네네. 제가 그래요. 그곳에 또 신지 누나가 아하. 토요태 신지 누나가 거기 또 출신이십니다. 세상에. 네. 거기도 이제 저 청소년 가요제 이제 조상이네요. 벌써 네, 신지가. 제가 얼마 전에 또 초대 가수로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와. 그래서 한번 약간 좀 멘트를 좀 얹어봤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두 분 다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까운 데서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느낌이 어때요? 첫 느낌이 지금. 서로 봤는데. 아 저는 그 당시에 공연장에서 뵀을 때는 약간 무대 의상 입고 계셨잖아요. 네, 다르지. 그래서 약간 좀 성숙하게 봐서 저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신 줄 알았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저보다 동생이시더라고요. 네네네. 동생 같아 보여요. 아 진짜요? 네. 아무래도 무대에서 해야 되니까 네네.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프리한 느낌보다는 좀 갖춰줘야.
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익숙합니다. 근데 흰 씨 같은 경우는 수찬 씨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딴 게 아니고 이렇게 어리지만 왠지 좀 어른스러운 그런 그 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안정적이야. 제가요. 네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어디 그 은행 가면 농협에 아주 편안한 누나들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돈 맡기고 싶은.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한테만 돈 갖다 드리고 싶어. 막 통장 그런 느낌이야. 통장만 여러 개 만들고 싶고 막. 수찬 씨는 어때요, 느낌에? 아 근데 저는 이게 흰님 그 팬분들이 또 네네. 괜히 앞서 예. 제가 드린 제가 친 멘트 때문에 약간 기분 나빠하실까봐.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무대 의상을 입고 계신 모습이 워낙 좀 성숙해 보이셔가지고 좋아하는 리듬이가. 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제 무대 의상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훨씬 더 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아시잖아요. 우리 트로트 가수들의 의상. 아, 너무 웃겨요. 수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목소리만 들어도 저 흰 씨 되게 저 기분이 좋죠. 네, 아, 일단 기분이 업되고요. 네네. 왜 인기가 많으신지, 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찾으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흰 씨도 이야기했지만 수찬 씨가 여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베이비지만 되게 예의 있는 베이비예요. 아, 네네. 근데 그게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네네. 뭐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이게 이나부중 이동섭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아 그럼요, 그럼. 이동섭 선생님을 네. 또 여기서 언급하시고. 아니 왜냐면 이동섭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아니었어요? 아 전 담임 아니고 국사. 아, 국사 선생님. 국사 선생님이셨고 네네. 지금 교장 다셨어요. 아, 교장 다시고 정년하시고. 네네네. 네, 그 저 담임 선생님. 그 소식까지 못 전해 들으셨죠? 네, 교장 네. 선생님 된 것까지. 네, 교장 선생님까지 되셨습니다. 아,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축하드린다고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이동섭 선생님 아니었으면 고등학교 못 갈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가만 있어봐. 수찬 씨가 아까 뭐 그 이야기를 했지만 2023년 4월부터 인천광역시 이제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홍보대사는 주로 뭐 어떤 일 하는 거예요? 주된 업무는요. 이제 인천시의 뭐 행사나 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최우선적으로 좀 참석을 하는 편이고 다른 타 지역 행사가 있더라도 그걸 좀 약간 정리를 하고 인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네, 뭐 그 사이에는 뭐 약간 페이 같은 그런 예민한 부분들도 좀 깨겠지만 그거는 잘 정리를 해서 인천을 최우선적으로 일단 가고요. 예. 일단은 대외적으로 방송 활동을 활발히 일단 하죠. 왜냐? 제가 알려줘야 포털 사이트에 김수찬을 많이 검색하실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김수찬을 검색하면 네, 거기에 네. 뭐가 나옵니까? 네. 인천시 홍보대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자연스럽게 인천시도 홍보가 되고 네, 겸사겸사 상부상조하는 네, 그런 역할입니다. 야, 인천의 연안부두야. 아, 그럼요. 연안부두. 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네. 홍보대사는 뭐 월급 같은 거 안 나오죠. 일절 없습니다. 네네. 명예직이죠, 명예직. 아하, 그렇죠. 예. 아니, 나중에 이 정도면은 뭐 인천시장 나오겠는데요. 아, 그럼 위험한 바로는. 아니. 왜냐면 또 아들이 먼저 나오고 손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형님도 안 나오셨는데 괜찮아. 제가 어디 감히. 먼저 앞질러 가요. 이 애비는 안 된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이 새싹이 이렇게 건강히 잘 자라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네. 예. 아, 우리가 그 소위 이제 가문의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데 수찬 씨는 이제 인천 홍보대사고 흰 씨는 최근에 와 한국 청년 희망 대상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요. 어떤 네. 거예요 이게? 네. 진짜 말 그대로 한국 청년 희망 대상에서 상을 주신 거예요. 네네. 제가 그렇게 희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감사하게도 상을 주셔 가지고 네. 네. 정말 아침 새벽부터 불이 나게 달려가서 네, 감사히 상을 받고 왔습니다. 어허.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두 분 다 이렇게 상을 감투를 이제 딱 달기 시작하면 탄력을 밟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묵직해져. 같이 업어가는 거예요. 네,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아, 업어간다? 네, 얹혀가는 거죠. 네네. 자, 흰 씨 문제 왔습니다. 아, 네, 임경희님께서 흰 언니 단발머리 너무 예뻐요. 언제 자르셨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단발을 올해 여름에 이렇게 머리를 처음 잘랐어요. 네네. 원래 항상 장발이었다가 머리를 처음 잘랐는데 생각보다 장발보다 단발이 훨씬 낫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장발은 보통 남자들이 그러는데 긴 머리라 그러는데 군대 가세요? 생머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디 논산 들어가세요?
어 잠깐만 우리가 약간 아, 네. 좀 혼란스럽네 숫자지. 아 긴머리 긴머리. 아 네네네. 네. 보통 장발은 5-3년 형들이 말씀하시는 아, 건데. 성숙하시대니까. 네. 군대 가기 전에 의정부 가기 전에. 그러니까요. 네네. 아 정신을 네네. 못 차리겠네요. 어 예. 그렇습니다. 예, 단발이 낫다고. 어, 잘 어울리죠? 네, 저도 제가 봐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아, 네네. 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아주 좋아해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놀라셨어요. 아. 어, 무슨 일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어. 너 뭐, 심경에 변화 있어? 약간 어, 이런 느낌. 장발인데 왜 잘랐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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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장발이었거든요. 네네. 긴 머리였거든요. 근데 단발로 확 자르니까. 많이 놀라시다가 오. 이제는 좀 많이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김미양님께서 아까 문자 보내셨는데 네네. 김수찬 씨 너무 잘생겼다 하고 물음표는 뭐예요 도대체? 어? 아 이거 찜찜하다. 아 네. 저도 그랬어요. 오타가신 거죠? 단발머리 잘 어울려요? 하고 오. 이제 물음표. 이거 비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야. 네, 이거 오타시겠죠? 아, 너무 잘생겼다? 이런 느낌이시겠죠? 네. 아니 그 수찬 씨 그 행사가 많죠. 올해 제가 올해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했잖아요. 네네. 올해 3월에 제대를 네네. 해서 약간의 좀 걱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좀 자리를 잘 잡아서 좀 9월, 10월 아시다시피 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사의 피크, 네, 추수의 네. 계절, 가장, 추수의 네. 계절에 네, 굉장한 그 거리를 오고 갔었죠. 어허. 네, 오고 다녔죠. 세금 많이 내면 부자인 거예요. 네네. 저는 그거는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세금은. 그럼, 네. 그럼요. 떳떳하게 낼 건 내고, 네네. 번 건 딱 쥐고, 네네. 네, 이렇게 해야죠. 쥐고. 네, 아, 제 건이가 져야죠. 아, 쥘 거는요. 아, 번 건 네. 쥐고. 네. 쥐고. 회사도 별 건 벌고, 네, 저도. 회사도 쥐고. 네, 저도 쥐고. 그러면 지금 윈윈 해야죠. 네. 수찬 씨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흰 씨도 뭐 마일리즘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행사 때문에. 올해 정말 행사를 많이 또 잡아주셨고 일정을 네네. 그리고 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저는 한 몇 달간 정도는 정말 행복하게 네, 노래하고 왔습니다. 어허. 그러면 저희가 여기가 행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수찬 씨가 진행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힌 씨를 소개를 하는 거야. 인천의 에일리 분위기를 쭉쭉 띄우면서. 아 근데 이게 제가 누구를 소개하는 거는 좀 약간 약한데 왜냐면은 저는 본인 PR 잘하시는. 네, 저는 제 위주라서요. 아. 왜냐면 남 칭찬에 약간 알았어. 짜칠 수 있어요. 알았어. 네, 그래서 제 거를 시켜. 주세요. 그래, 본인 거예요. 네. 본인 아마 거. 희 씨도 그럴 거예요. 힘 님도 본인 거 시키면 잘하지. 저 칭찬하 그러면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형님. 네, 도와주세요. 본인 거. 제 거요? 아주 개인주의로 네. 본인 거. 저는 뭐 그냥 맨 처음에 시작할 때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쟁이 프린스 찬 김수찬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뜨거운 면 지상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김수찬을 이렇게 방송에서만 보시다가 이제 실제로 보시는 게 눈으로만 담아 가신 게 너무나 아쉬우신 나머지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 계신데요. 기왕이면 좀 부탁을 드리는 게 김수찬이 눈을 뜨고 있을 때 사진을 찍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좋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곡 바로 보내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체적으로 웃음으로 네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뭐 딴 게 아니고 지금 이 분위기 탔으니까 이 네. 분위기 한번 이어가 보죠. 바로 네. 가나요? 제 2회 인천 가요. 이제 라이브인지 한번 예 땡겨봐야 되는데 일단 수찬 씨가 예 준비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저기 뭐 그 흰양도 이제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뭐 따스운 이제 가을 겨울을 이제 보내고 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뭐 변한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확실히 네.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고요. 네. 연습도 많이 하게 되고. 우선 일정이 많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냐면 제 모니터를 많이 하게 돼요. 아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하게 돼. 네, 그렇죠. 일이 없으면 모니터 할